그렇다면 왜이 술을 줄여야 하는가? 그리고연말연시술자리에서술을최대한덜해롭게먹는방법은무엇인지알아보도록할게요안녕하세요내과전문의닥터 K 입니다연말연시가슬슬다가오면서많은분들이좋아하시기도두려워하시기도하는술자리가늘어나고있죠오늘은이술이무엇으로부터어떻게만들어지는지그리고술과관련된다양한오해와진실들이것들에대해서알아보는시간을가질게요뭐결론부터말하자면당연히술은줄이거나끊는게제일좋죠이부분은다들당연히알고계시는부분일텐데요오늘은이렇게술을뭐끊거나줄여야된다이런당연한얘기보다도그렇다면왜이술을줄여야하는가그리고연말연시술자리에서술을최대한덜해롭게먹는방법은무엇인지알아보도록할게요먼저술의개념에대해서알아보면술은크게와인이나막걸리처럼발효를통해서만들어지는양조주와보드카나소주처럼증류를통해서만들어지는증류주로크게구분됩니다큰범위에서묶어서생각하면쌀을원재료로만드는막걸리소주청주그리고보리를원재료로하는맥주양주이렇게나눠서생각해보시면될거예요쌀과누룩그리고물을발효시키면막걸리와청주가만들어져요그리고이청주를베이스로증류시키게되면우리가흔히알고있는전통소주가만들어져요하지만여기서재미있는사실하나는우리가평상시에마시는그녹색병의소주이녹색병의소주는원재료가쌀이아니에요이소주에들어가는재료는정제수주정과당쌀증류식소주예요발효주정 95% 에다가증류식소주를섞고여기에다가과당이랑물까지섞으면우리가흔히보는녹색의소주가되는거예요여기서주정이라는것은카사바에서추출한타피오카가 85% 이상들어간것이고사실상그래서우리가흔히접하는그녹색병의소주는쌀소주가아니라카사바소주예요그리고쌀로만든소주는전통소주라는이름으로따로판매하는소주를의미합니다그렇다면맥주와위스키는어떨까요맥주는주재료인보리를물에담그어서싹을틔워서메가의형태로만든다음에이것을원재료로삼아요냄비에68도의물을넣고메가라는것을갈아서넣으면바로메가당이생성되게돼요이메가당을식혀서물과홉이스트를넣고발효를시키게되면바로우리가흔히접하는맥주가되게됩니다이맥주의제조과정중에서홉이라는것을빼고발효를시킨후에두번의증류를거치게되면위스키의재료가생겨나게돼요그렇게만들어진위스키의재료를오크통에넣고최소3년에서6년정도숙성을시키게되면우리가흔히알고있는위스키라는것이제조되게돼요여담이지만숙성을오래시킬수록위스키의양이줄어요위스키의양이줄고풍미는늘어나고가격도비싸지게됩니다그래서뭐흔히몇년산몇년산점점점10년산20년산30년산늘어날수록가격이비싸지게되죠양이적어지기때문이에요자이렇게우리가흔히알고있는술이라는것이만들어지는과정에대해서살짝살펴봤는데요과연이렇게만들어진술우리몸에어떤식으로작용하게되는지한번알아볼게요많은분들께서관심을가질만한것은과연술을마시면살이찌는가그리고술을마시면내몸에어떤문제들이생기는가이두가지가가장큰쟁점일텐데요먼저술과살의상관관계를알아볼게요뭐당연히가끔마시는적은양의음주는몸에뭐해롭거나그렇진않습니다아주가끔다만만성적인음주는당연히몸에해로울수밖에없어요의외로알코올의열량은몸에바로저장되진않습니다알코올은 1g 당 7kcal 로고열량의식품이지만몸에들어가자마자최우선순위로분해되게돼요그래서알코올의열량은몸에저장되진않는데그렇지만우선순위가알코올분해로바뀌면서그전이나후로들어가거나같이들어간고열량의탄수화물지방단백질이들어간그런식품들그런것들이하나도분해가되지않는거예요왜냐하면알코올의칼로리가매우높은데그알코올의분해가우리몸에서1순위이기때문에그1순위부터해결하느라고나머지를분해시키지않는거죠그렇기때문에술자체가살이찌는건아니에요그야말로뭐말씀드리면술만먹으면살이찌진않는다사실그거는맞는말일수있어요그러나술을먹고나서그칼로리만큼다쓰기까지는그이외에한참지나고나서다음날다다음날이든섭취한칼로리들이이술의칼로리만큼분해하기전까지는분해가되지않는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
당연히 음주는 다른 것들을 분해시키지 않아서 이 다른 것들이 몸속에 죄다 저장되게 되죠. 그래서 살이 찌게 됩니다. 당연히 다 체지방으로 축적돼 버리겠죠. 그리고 알코올은 카페인, 니코틴처럼 뇌로 바로 넘어가는 몇 가지 안 되는 성분 중 하나예요. 이 알코올은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상하부나 뇌의 식욕을 관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가서 식욕을 조절하기 힘들게 만들거나 우리 몸의 대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대사가 떨어지고 식욕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장지방도 쌓이게 되는 결과를 일으켜요. 결국 우리가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체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섭취하는 기초대사량 칼로리에 술도 칼로리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의 칼로리가 다 분해되기 전까지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술을 칼로리로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술 자체에는 칼로리만 있고 아무런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요한 영양소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는 높고 결국에는 이걸 칼로리로 넣으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어트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더군다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면 근육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우리 몸속의 단백질 합성 자체를 방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저장됐었던 근육 단백질들을 꺼내서 써버리기 때문에 단백질 손실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알코올은 몸속에서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고 소변 배출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체내에 있는 근육 속의 수분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근육 자체도 조금 쪼그라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술은 다이어트에 결국 치명적이란 얘기예요. 살은 찌게 하고 근육의 생성은 방해하고 있는 근육도 소모시켜버리고. 그런데 뭐 많은 분들께서 술을 적당히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적은 양의 술을 적당히 먹으면 살이 덜 찐다라는 결과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적당의 기준이겠죠. 논문에서 말하는 이 적당히는 일반적으로 뭐 한 잔에서 두 잔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논문에서 말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 정말 요만큼에서 한 잔, 뭐 맥주 요만큼에서 한 잔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적당히 나 마시고 있어 라고 할 때는 이 적당히가 논문에서의 적당히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 이상 마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술이 우리 몸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까지는 알겠는데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 감량이나 운동을 하시는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알코올이 몸속에서 어느 정도 희석되기 때문에 알코올의 흡수량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술 한 잔 마시면 물을 한 잔 마신다 이런 생각으로 체내 알코올의 농도를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도 계속적인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의 열량을 계산해서 그날의 전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1일 기초 대사량을 계산해서 음주를 포함해서 섭취한 식품들의 칼로리가 그 1일 기초 대사량을 절대로 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 우리 술만 드시는 건 아니죠. 안주를 같이 먹잖아요. 안주를 고를 때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은 과일류나 단백질류를 섭취하는 것이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와인에 치즈를 곁들여 먹는다던가 위스키에는 과일 안주, 소주를 마신다 하면 맑은 탕에 있는 건더기 위주로 염분은 최소화시켜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안주를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안 드시는 게 최고인 건 아시죠? 만약에 드시는 경우에요. 그리고 이 알코올 분해 작용은 길면 다음날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주 다음날도 많은 물을 마시면서 단백질과 과일 채소 위주의 섭취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장을 하는 것보다는 콩나물국, 바나나, 매실 같이 몸에도 좋고 해장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음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과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가면 20%는 위의 점막에서 80%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알코올은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섭취된 양의 90%가 모두 다 간에서 처리되게 돼요. 이렇게 몸속에서 알코올이 흡수되면 에탄올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유일하게 해독시킬 수 있는 것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인 ALDH예요. 그런데 이 ALDH가 선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해독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들어와서 해독을 아무리 해도 넘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체내에 아세트알데히드들이 오래 남아있게 돼요. 선천적으로 ALDH가 부족한 분들은 정말로 술 한잔 드시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 가쁘고 호흡곤란, 두통,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간 속에 있는 ALDH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안 드시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ALDH보다 더 과량의 아세트알데히드를 다량 섭취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독을 해도 아세트알데히드가 계속 있으니까 독성 물질이 몸 전체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의 음주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군데 영향을 미쳐요. 뇌신경세포를 억제하거나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간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 간염, 간경화까지,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조금만 섭취해도 암을 유발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음주량이 하루 한 잔에서 세 잔으로 늘어나게 되면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22%가 늘어나게 됩니다. 22%, 정말 치명적인 숫자죠. 이만큼이나 암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가 습관이 돼서 알코올 사용 장애나 알코올 중독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진단표가 있어요. 이 중에 두세 가지가 해당되면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네다섯 가지가 해당되면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여섯 가지 이상이면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예요. 사실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가진단을 하게 됐을 때 스스로 자기합리화를 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해서 항상 이 항목들을 기억하고 중독이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끊어내야 됩니다. 현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항목들 보면 생각보다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뭐 의도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술을 먹게 된다, 이런 항목이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아니면 술을 먹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항목들은 솔직히 이제 뭐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과연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가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뭐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 사람에게 타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먹자 뭐 이런 분위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음주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사회 기준으로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 자기 몸만 상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연말연시가 지나면 1월 1일이 되죠. 1월 1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술에 관련된 구성성분, 제조과정, 우리 몸의 살, 체중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것은 절주 혹은 금주예요. 아시죠? 우리 모두 새해부터는 금주, 절주하시고 우리 몸을 조금 더 챙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